일종의 환자라고 했죠. 의사 당시. 환자? 메뚜기가 자주 했나? 매미. 아니? 군뱅이. 구독자? 허. 편집자 씨발. 누구냐 넌? 보고 싶어요. 얼른 가요. 안녕하십니까, 봉지태입니다. 오늘은 감금 5000일 이벤트 그냥 만두가 아닌 특식 만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의 특식 미럼입니다. 보십니까? 여기로 보여줄까? 슈퍼미럼입니다. 이게 이 녀석들이 도마뱀이나 약간 애완동물 먹이로 많이 주는데 이 녀석이 100g당 50g이라는 단백질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고단백 식품이죠. 소고기, 돼지고기 잽도 안 될 정도로 이 녀석이 정말 그냥 이게 다 이게 반똥 하면 이게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바로 미럼 만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 속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두부 3분의 1 넣어주고, 그리고 쪽파 절로 가고, 뒷부분 쪽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떨어지는데? 주워서 넣도록 합시다. 아까우니까요. 아니 근데 얘 소리가 계속 움직이는데 찌걱찌걱찌걱 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이 소리를 어떻게 들려주지? 미럼 자, 이렇게 두부를 으깨줍니다. 자, 이미 소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원래는 보통 같으면 이제 여기 돼지고기, 간고기 이런 걸 넣어주는데 저희는 미럼을 넣을 거니까요. 유튜브에 미럼 먹방 그런 걸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먼저 먹어보신 분들이 있던데 그게 생각보다 미럼 정말 맛있다고 해요. 단백질이 많아서 그런지 고소하다고 해요. 엄청나게 익히면은 생으로는 자, 두부랑 이제 다 어우러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오늘 메인 미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 이게 지금 딱 100g치예요. 간고기, 돼지고기도 이제 100g을 넣잖아요. 100g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할 텐데 그냥 두부보다 미럼도 막. 그럼 여기다가 마늘을 한 스쿱 또 넣고 소금도 뿌려줍니다. 마법의 허브 솔트라고. 이 녀석을 넣으면 다 맛있어져요. 너무 많이 넣었나? 자, 버무려 부수겠습니다. 와, 진짜 냄새. 자, 일단 냄새는 합격입니다. 허브 솔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약간 좋은 냄새가 나요. 그 마늘도 있고, 제가 마늘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녀석을 만두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위에는 너무 건조해서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촉촉하네 역시.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한 만두 하나에 거의 한 8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8마리 정도. 아, 힘 존나 세. 됐다. 자, 됐습니다. 자, 한 녀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 빨리 군만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기름을 많이 둘러주면 좋아요. 겉바 속촉 약간 요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달궈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두. 만두 몇 개 만들었지? 하나, 둘, 셋, 넷, 14개. 100g에 14개 정도가 나오네요. 그냥 2인분이니까 이디랑 저랑.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름 튀김을 하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씩 넣어줄게요. 빠르게 그냥 중간 불 정도로. 그냥 뭐 군만두야 뭐 여러분들 뭐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오! 홀리쉣! 와우! 아 보이나? 아니 보이나? 오! 야! 그러거나 말거나 때깔 보소. 야 이거 진짜 잘 붙었다. 약간 군뱅이 같은데?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터져요. 이 녀석도 터지. 이 녀석도 터집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기름을 좀 더 뿌려주고. 군뱅이 같은데 하자마자 바로 군뱅이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 버리네요. 아. 짜잔. 속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여기 잘 익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두 속재료 궁금하셨죠? 한번 제가 통째로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따끔하셔요. 번데기 맛. 아 맛있는데? 속재료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딱 그 맛도 같이 섞여있는데 근데 이 본연의 맛을 설명해드리면 딱 번데기 맛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먹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 최비서. 가져가. 다 됐어. 윌슨 오늘은 유튜버 놀이를 해보자고. 아 미쳐가는구나. 자 오늘의 먹방 미런 만두입니다. 아, 이 녀석이, 아, 저 밥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여기 호작질 해놨어요. 아, 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간장을 콕 찍어주면 꽃만두는 간장이지. 따끔하십니다. 번데기 만두. 만두 안에 번데기가 들어갔죠. 근데 정말 고소합니다. 약간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진짜 건강식의 맛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몸이 허약하신 분들, 저처럼 감금당하신 분들, 제게 좀 해주셨습니다.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슈퍼미런이라 갑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력합니다. 이것만 질긴 것만 빼면 속살은 진짜 번데기 딱 그 맛이라서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벌레다 보니까 촉감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애벌레, 미럼이다, 슈퍼미럼이다. 내 입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통채가 느껴져서 조금 거부감인데 맛으로만 따지면 아 진짜 정말 좋은 음식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푹 찍어서. 이게 진또백이네. 1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맛은 진짜로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혀의 촉각과 미각도 정말 느끼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맛이 있어요. 군뱅이도 그랬듯 애벌레 특유의 꿈내? 라고 해야 되나? 아, 딱 그 느낌 꿈내? 그게 조금 나네요. 아, 나 근데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커요. 만두 한 개, 네 개 정도 들어가면 어떻다, 아까 8개 들어가서 끝내가 좀 나는데 그냥 네 개 좀 들어가면 끝내가 좀 덜하네요. 확실히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후추가 들어갔어야 됐어. 추 맛이 있었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맛있네. 너무 안 알 것 같네. 아, 배불러. 너무 탔는데? 아, 이거 딱 좋네.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 아, 이 녀석은 이 겨자 소스인가? 시푸드 소스랍니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문지기 있거든요. 바깥다 주네. 좀 친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입. 아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배가 작아요. 아 뭐 딱 먹을 만큼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킨 것도 많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상한 헛소리가 나요 지금. 자 저 말고도 이제 또 갇혀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원래 저렇게 한 접시를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두 개를 먹으면 나머지가 10개 먹고 이렇게 두 개씩 먹고 오늘 좀 리뷰 놀이를 한다고 좀 많이 먹었네요. 근데 입만 벌리면 그럼 식구들도 많으니까 이제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가져가도록 하지. 그럼 또 재밌고 신나는 컨텐츠 신선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봉세요.